아득해요. 군대에서 복무할 때인데, 아, 통도사회를 한번 참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초가을 어느 날, 저녁 무렵에, 범정 소리가 이렇게 은은하게 쿵쿵 울리는데, 가슴에 진동이 느껴졌어요, 그때.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출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계속 해왔는데, 군대 가기 전에도 부모님께 뭐 출가해야 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런 지하에 나무를 키면서 말렸기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리고 뭐 그렁저렁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집에 돌아와서 몇 차례 부모님께 출가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장남이고 네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은 다유산도 물려받아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굳이 왜 그저 절에를 간다고 하느냐 하면서 이런 자에 나무랬게 했거든요. 네. 결국은 내 나름대로 날짜를 정해놓고 네. 이제 며칠 동안이라도 부모님께도 좀 더 잘해드리고 싶고 동생들한테도 알 듯 모를 듯한 말로 공부도 잘하고 너희들 책임도 잘하면서 잘 살아라 뭐 어떤 알 듯 모를 듯한 좀 애잔한 그런 마음 속에서 말을 남기고 어느 날 개나리 벗짐을 싸고 훌쩍 떠나서 군대에서 휴가 왔을 때 그 통도사 산문 쪽에 들려오는 그 범종 소리를 따라서 그렇게 통도사에 입산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은사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신 초후 대종사이십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통도사에서 출가하셨는데 큰 스님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내가 이제 행자 생활을 하는 중에 네. 총무원장을 시봉해야 될 행자가 한 사람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이 돌았었는데 네. 당시에 그 총무원장 사서였던 정우 스님이 큰 절에를 내려왔었어요. 내려와가지고 사전에 뭐 이야기들은 됐으니까 총무원장 스님 좀 시방으로 올라갑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총무원에 올라가게 됐었는데 올라가서 이제 시봉을 들면서 모시게 됐었죠. 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자연스럽게 은상자의 인연이 되었던 거죠. 네. 예. 이 스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은사 스님의 영향을 참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예. 이 초우 큰 스님은 어떤 스승이셨고 또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요? 우리 스님께서는 자신에게 엄격했던 스님이세요. 또한 기본에 충실하면서 일상을 살으셨던 스님이시다. 부모 형제를 떠나서 절에 왔으니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찰에서의 기본, 불교를 공부해 가는 데 있어서 기본은 계율을 잘 지니는 것. 또 계율을 지니다가 혹간에라도 실수로 계율을 범했으면은 참회할 줄 알고 또 참회를 통해서 자신을 경책하고 다시 반복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자 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기본이라고 하면은 사찰에서의 생활 아침에 일어나면은 예불을 올리고 또 공양 시간 되면 대중들과 함께 공양하고 또 사시가 되면은
불전에 올라가서 부처님께 불공 드리는 일. 이런 일들을 성의껏 항상 소홀히 하지 말고 잘 행해야 된다. 그런 뭐 당부도 있으셨고, 그 다음으로는 신도님들의 시주물을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즉,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주로 했었어요. 네. 은사 스님 외에 또 스님의 삶에 어떤 나침판이 되어주고 또 등불이 되어주신 그런 스승이 계시다면 어떤 분이 계실까요? 조계총님 송광사의 그 무렵에 강원이 개원됐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훌륭한 백운 강백 스님께서 학인들을 지도하고 계셨었는데, 어떤 송광사 승가대학에 입방을 하게 된 인연도 그렇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조금 뭐 헤매고 다니다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백운 큰 스님께서 범어사 강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어사 승가대학에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방부를 드려서 광주 스님 지도 아래서 이력을 마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범어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게 됐었는데, 나에게는 큰 스승이시고 또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아주 마음이 자비로우셨어요. 한 번도 내가 보기에는 역정을 내시는 일이 없었어요. 네. 항상 웃으시면서 일깨워 주시려고 따뜻한 미소로 이렇게 학인들을 제자들을 지도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이 바로 자비의 모습인 거죠. 제자가 됐든 불자가 됐든 어떻게 대중을 섭수하고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있을 때 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일까, 이제 그런 것을 한 번씩 이렇게 상기하면서 백운 큰 스님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백운 큰 스님께 경전도 배우시고 또 선원에서 수행도 하셨는데 경전 공부와 참선 수행은 많이 다른가요?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시 불어요. 선시 불신이다. 이런 말이 있어. 이걸 풀이하자면은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 교학 이러한 것은 바로 부처님의 말씀인 것이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닦아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다. 여기서도 이렇게 어떤 경전과 참선을 좀 명료하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이 우리가 불자라고 한다면은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번뇌망상을 다 해소하고 깨달음에 이르러 갈 수가 있겠는가. 뭐 경전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이룰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해하기에는 경전 공부는 그런 깨달음에 이르러가는 나침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참선 공부는 화두를 통해서 그 대상에만 그 일에만 전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상념들, 번뇌들이 뛰어들 틈이 없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로 참선 공부라고 하는 것은 화두를 통해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가지고 번뇌망상들이 다 잠재워지고 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진여실상 깨달음이 드러나게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번뇌 망상이 모두 잠재워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보아스님의 말씀. 그 말씀만으로도 왠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스치듯 불어오는 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크고 작은 번뇌에 늘 시달리며 살지만 이렇게 스님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저도 조금은 더 지혜로워지고 맑아지는 기분인데요. 그래서 옛 어른들께선 좋은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셨나 봅니다. 보아스님께서도 또 다른 배움을 위해 적지 않은 나이에 만학도의 길을 이어가셨다는데요. 범어사와 송강사 또 통도사에서 전통적인 경종 교육과 수행도 마치셨는데 다시 또 중앙승가대학교에 입학을 하셨다고요. 예. 학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으신 건가요? 이제 아무래도 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포교거든, 포교. 네. 지난 3월 23일 날 상월결사 인도 성지순례. 성지순례단이 3월 23일 날 조계사에서 성지순례 회향식을 했잖아요. 여기에서도 상월결사 자승 총 회주스님께서는 순례에 회향을 하고 나서의 일생이 뭐냐? 우리 모두 전법합시다거든. 전법합시다. 이게 전법합시다는 아직 불교를 모르고 갈 길 몰라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펴서 모두가 그런 행복의 길로 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듯이 네. 예, 포교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좀 다양한 그런 분야들을 공부해서 좀 현대인들에게 접근하기 쉽도록 포교를 하려면은 그래도 그런 현대 학문을 조금 더 배워야 되지 않겠나 해서 승가대학에 입학이 된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승가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본격적으로 포교와 전법 활동을 하시면서 강남 봉은사에서 불자들을 지도하셨다고요? 예. 이제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하고 강남에 있는 봉은사와 인연이 있어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의례의식을 집전하는 이제 노전 그런 소임을 보게 되고 또 그때가 1989년, 90년 뭐 이런 무렵이니까 그런 노전 소임을 보면서 현재의 판전 옆에 모셔진 미륵 부처님 16자 부처님이신데 제가 그때 판전에서 천일기도를 회향해가지고 모셨습니다. 네. 이제 서울 생활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내 본사에도 조금 가서 봉직을 좀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내 출가 본사에 대한 그런 밑바탕이 되어서 지금까지 걸어왔으니까 호법국장을 시작으로 재무국장, 교무국장, 기획국장, 총무국장 이런 소임들을 맡으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2019년 8월에 이곳 월봉사에 주지로 오셨다고 했는데 예. 스님께서 오시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월봉사 전체 부지가 한 2만여 평 되거든요. 탑 주위로 종교용지가 한 348평인데 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차담을 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삼성각입니다. 그런데 네. 대웅전이나 사무동이나 금방 공양가는 요사 이게 첨화산 정도 마루를 바치고 있는 기둥 정도 이 언저리만 종교용지에 들어있고 그 선영을 벗어나는 뒤쪽들은 다 임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삼성각에 우리가 차담하고 있는 이 정각도 현재까지도 종결이 안 됐으니까 이제 임야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불사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이 일반에서 보자면 대지목이 대지가 아니면은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임야에 앉아 있으니까 건축가가도 나오지도 않는 거고. 야 그래서 2019년도 오자마자 당시 문화체육과하고 이런 사안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애로점을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구청장이 또 찾아왔더라고요. 와가지고 문화체육과 소임자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근방에 앉아서 차담을 하면서 이런 예로 사항들을 이야기를 했었죠. 네. 현재 월봉사가 울산시 동구 지역에서 가장 규모 있고 요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30년 동안 이상을 불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사찰도 그렇지만 동구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때 마침 동구도 현대중공업의 쇠락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당시에 구청장이 어떻게 하면은 동구 지역에 그런 경기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뭐가 없겠나 해가지고 여기에 일산해수욕장을 관광화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당시에 구청장의 사업 계획에 들어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인용하면서 월봉사가 정비를 잘해서 반듯하고 아름다운 사찰로 변모를 시켜가면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쉼터로서의 좋은 공간이 될 것이고 또 월봉사가 발전해서 융성하면은 시내 쪽에서도 시민들이 월봉사로 많이 오게 되면은 동구 지역에도 얼마간이라도 도움이 된다. 자 이런 명분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설득을 해서 이 임야로 되어 있는 지목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제 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청장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어느 선형까지를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종교용지로 전환시켜 줄 것인가. 아마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임야 한 2,500평 정도를 종교용지로 이렇게 전환되는. 자 그러한 것들이 현재 내가 와가지고 월봉사의 변화를 가져온 실질적인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평소에 월봉사 불자님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또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법회나 행사 끝에 사홍서원을 하거든요. 사홍서원의 네 번째를 보면은 불도무상서원성을 항상 낭송하거든요. 불도를 이루기가 위의 없는 일이지만은 서원성 맹세코 내가 성근공덕을 잘 쌓아서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럼 불도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결국은 깨달음을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깨달음을 이루어가려면은 특히나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보살행을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 나는 지금도
보살님, 보살님, 보살이라고 불려지는데, 거룩한 보살님이라고 불려지는데, 그 보살의 이름에 걸맞으려고 하면은 내가 보살행을 잘 하고 있느냐를 항상 반문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보살행. 보살행이 뭐냐? 바로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근 공덕을 짓는 보시행을 하라. 또한 스님이 됐든 일반 불자가 됐든 계율을 지키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 항상 계율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행생활을 하려고 나는 노력하고 있는가.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병최리하고 지족최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은 무슨 말씀이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병 없이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최고의 행복이다. 근데 우리는 실제에 있어서 그렇게 잘 하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적인 것들을 추구해가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살까. 뭐 이러기가 십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모리올봉사 불자든 한국사회 불자이든 간에 법궁의 마지막 말씀. 병 없이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또 나의 처해진 환경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삶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아라.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면 그 행복이 어디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런 말씀을 유념하면서 기본에 충실해 간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의 삶도 복될 것이고 우리의 앞길, 한국불교의 앞길도 밝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의 공통 질문인데요. 스님께 출가란 어떤 의미일까요? 초발심 자경문 오뇨스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중간에 불현 세속을 시명 출가 아니라 이제 이런 대목 월봉사 보아스님과 함께여서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배우 김산옥입니다.